보이차 좋아하세요? 웰컴 투 티타임. 와. 와, 오른쪽 패키지 진짜 예쁘다. 이것도 그... 수지님의 노고가 담긴? 아. 디자인 천재분이 앞에 계셔가지고 영광입니다. 예전 거만 보여드릴까요? 저희가 이번에 나올 게 동아시아의 T3종 라인이 출시가 되는데, 동아시아 하니까 되게 그런 산수와 수묵화, 뭔가 이런 잔잔한 분위기를 뭔가 내야 되겠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혔었나 봐요. 기껏 열심히 해놔서 했더니 너무 뻔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막 예쁘긴 했어. 근데 이것도 금박 우광을 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여줬는데 우리 둘 다 막 갸웃갸웃했죠. 네. 이걸 이제 많은 젠지분들이 선호하실까 싶었던 거죠. 근데 아무래도. 이게 너무 정확했던 거죠. 제가 딱 간과한 게 또 우리가 되게 트렌디한 20, 30대 분들이 MZ인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해서 두 번째 이런 동아시아의 문양들 따가지고 잘 보시면 이게 부식처럼 또 되어 있어요. 그쵸. 또 수지님이 금박, 네, 또 금박 매니아. 해야 된다. 네. 이 비싼 거는 또 되게 좋아하세요. 금박이 약간 양가 금박 이런 거. 양각이에요, 음각이에요? 막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양각 해드렸고요.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. 약간 부식된 금박의 느낌. 오. 작업하다 보면 늪에 빠질 때 많잖아요. 아, 맞아, 맞아. 늪에 빠졌던 시기를 이제 구출해서 올려주셨습니다. 여기에 운남보이차랑 김우농차랑 하동후지차 네. 3종이 있는데 오늘은 운남보이차를 마시면서 네. 이런 정취도 한번 즐기고 편한 티타임으로 보이차고요.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품질 안 좋은 게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휴리네 임박께서 오전에 막 보이차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다 그래서 열풍이 되게 많이 불었었는데 진짜 좋나요 다이어트? 네, 보이차에는 그 갈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지방을 녹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. 왼쪽에 티 푸는 거 있잖아요. 네. 저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? 얘는 차시라고. 이 향이 되게 좋아요. 진짜 중국에 온 것 같은 이 느낌. 보이차 좋아하세요? 어쩔 땐 이게 맛있고 어쩔 땐 이게 맛있고 이래가지고 맞아요. 근데 진짜 날씨나 상황에 따라서 맛있는 티나 땡기는 티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너무 좋은데요? 그렇죠? 어른들한테 추천해주기 좋은 차. 향 같은 거 모으는 것도 좋아하거든요. 네. 얘네는 패키징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접착제를 하나도 안 썼어.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감성에 반하고 보통은 뭐라도 붙여놓을 텐데 그쵸? 그쵸? 이런 거 배웁니다 또. 네, 오로지 포장으로만 이렇게 예쁘게 12개월에 맞는 향이랑 그런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귀엽죠? 수지짱 표정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 진짜 너무 예쁘다. 그쵸?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향도 다 다르고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지? 월마다 지금 있는 거잖아요. 네. 모양과 컬러가 월에 추천되는 그런 향이랑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8월은 또 되게 시원한 남색이네요. 8월 짠. 얘네가 이거를 넣어서 주는데 되게 귀엽죠? 몇 번 써가지고 좀 더럽긴 한데 이렇게 그냥 껴넣는 거예요 얘네를. 햇귀 햇귀 또 성냥 들고 왔죠. 김성충 1,500원짜리 아저씨 성냥.
뭔가 조용해진다 이거 켜놓으니까. 여기가 원래 1700년대 초반에 약재 사업을 했었던 브랜드래요. 약재와 향의 원료 전문점이었기 때문에 원료에 대한 이해가 되게 깊대요.